자, 시작합니다.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2 이어서 가야죠. 로딩이 굉장히 느리네요. 진작에 실수로 눌렀는데 이지켜지네. 자, 오늘은 어떤 걸 볼까 하면 오랜만에 켰네요. 이번에 돌파라는 게 나왔는데 정확히 7월 4일날 나왔고요. 지금 7월 15일인데 제가 돌파를 볼만한 별 7개짜리가 있어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근황이라도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까요? 딱히 변한 건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 캐르베로스몬이 바로 빠졌고요. 대신 주레이몬이랑 워거로르몬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험타로 로제몬을 한번 초기화를 했어요. 환생을 통해서 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환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시련과 아레나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되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초반에야 뭐 금방 구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제가 몇 개 필요하냐면 900개, 300개가 필요하거든요. 이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환생을 하니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전설 등급을 한번 환생시켜버리니까 재료를 많이 주더라고요. 이게 도움이 됐어요. 다이아를 넣으면은 100%, 안 넣으면 90% 정도 들어옵니다. 이번에 워거르르몬이 뭐 메인인 것 같고 주레이몬이랑 워거르르몬 설명 가볍게 하고 넘어갈까요? 일단은 뽑아놨으니까 주레이몬인데 약간 애매하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우선은 기본 기술이 너무 좋습니다. 개수 자체가 낮은 편이 아닌데 그러니까 개수 자체가 높은 편이에요. 150%에서 시작을 한 걸로 기억을 해요. 70이니까 150%가 맞겠죠. 145%인가? 어찌됐건 20% 확률로 기절시키고 20% 확률로 침묵시키고 20% 확률로 화상을 입힌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20% 확률로 기절이나 화상이나 침묵이 걸리는 게 아니라 20% 확률로 기절, 침묵, 화상이 다 따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맞으면은 세 개가 동시에 터진 적도 있어요.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죠. 특히 기절 20%나 침묵 20%만 있어도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워거르몬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15% 기절이고 같은 15급으로 우리 아이언 네오몬도 15% 기절이거든요. 개수 자체도 높은데 굉장히 강력하죠. 이거 궁극기 정도로 봐요 저는. 이 정도의 뭐 20% 기술 3개 붙어있는 거는 궁극기 정도의 능력이라고 봐요. 굉장히 좋아요. 지금까지 써본 것 중에서 제일 기본 기술 좋은 것 같습니다. 스킬인데 스킬 일단 280%에서 580% 580%는 정말 높은 거지 280%도 낮은 게 아니에요. 워가르르몬이란다. 어그레이몬 보시면 260% 시작을 하죠. 단일이긴 하지만 280 최소값이고 600%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센 건데 저는 이게 지금 5등급인데 4등급일 때는 300% 이상 올라간 거 못 봤습니다. 수십 번을 때려도 올라간 것 같지 않더라고요. 50% 확률로 35% 감소. 궁극기는 의외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렇다고 너무 좋지 않은 건 아니고 그 대신 일반 기술이 굉장히 강력하죠. 밖에는 뭐 자기가 세지는 거 30% 자기가 데미지 증가하는 거 전적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쓸만해요. 강력합니다. 일반 기술이 너무 좋아요. 이게 20%씩 들어가는 게 쏘면은 거의 뭐 터진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고요. 기본적인 스펙도 아주 높은 편이에요. 기본 스펙이 우리 캐르베로스몬보다 좀 많이 높았어요. 많이 높은 건 아니고 약간 높았는데 아주 준수하게 쓸만하더라고요. 궁금한 건 일단 가루르몬인데 가루르몬 같은 경우에는 15등급에서 가장 강하고 데미지가 반감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게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몰라요. 반감이 들어오기 이전에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데미지 들어가는 걸 보니까 고쳐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더라고요. 기본 스탯 자체는 좀 낮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 이 공방 체력이 약간 15급 뭐 중견? 중위권 정도인 캐르베스몬이랑 비슷한 정도고 그게 좋진 않은데 스킬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거에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거 전투 영혼으로 얘는 이제 700% 때까지 올라가죠. 한번 올려볼까요? 1000까지 한 번에 올라가서 한 번에 시작과 동시에 스킬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이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엔 헷갈려서 아래가 더 센 건 줄 알았는데 여기가 맞더라고요. 자 여기도 하우스 돌려주면은 재료가 들어오죠. 자 가루르몬의 전투 영혼 강화
20까지 됐죠. 20으로 1000. 그러니까 등장과 동시에 강력한 데미지를 때려박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디지몬인데, 이게 난 이것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언제 뭐 분노 갈리고 뭐 그냥 아레나에서도 보자마자 쏴버리거든요. 그리고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전열에서 좀 맞아줘야지 두 번째 스킬 나가거나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바로 그냥 확정이니 구열해서 바로 쏴버리죠. 데미지 자체는 난 그렇게 좋은 건 모르겠어요. 이거 자체가 뭐 엄청나게 좋다거나. 일반 기술은 역시 주레이몬이 짱인 것 같아. 비절 달려있으니까 좋게 봐요. 카이저 네일 이게 좋죠. 데미지도 높은 편이고 단일 대상으로 해서 뭐 특별히 높은 건 아닌 것 같고. 야, 얼마지? 아, 높네. 굉장히 높네요. 높은 편에 기본 공격력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넘사벽으로 높은 유닛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봅니다. 보통인데 이제 공격력과 방어력을 흡수할 수 있으며 처음 시작과 동시에 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돌려봤는데 세더라고요. 확실히 세더라고요. 올릴 때가 아니야. 이 오늘의 소개는 돌파죠. 돌파라는 게 생겼습니다. 별 7개 이상부터는 조각이 있어도 쌓이기만 할 뿐 사용 초가 없었어요. 사실상 전투 영원에서 조각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조각을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외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돌파라는 게 생기면서 승급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가진 조각수가 나오고요. 돌파라는 게 생겼죠. 기존에 업그레이드해서 돌파가 생겼죠. 만능 조각을 바꿔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볼까요, 돌파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이제 7개부터 가능합니다. 7개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돌파 가능한 거죠. 백호의 이빨 30.2%, 블록 파괴율 역시 1%. 블록 파괴율이라는 게 생겼어요. 잠깐 봤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블록이라는 걸 통해서 데미지를 막아준다거나 뭐 그런 용도겠죠. 근데 그러면 너무 아예 회피라는 기능이 생기는 건지까진 모르겠어요. 기존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만약 블록 된다면은 진짜 변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죠. 이게 데미지, 현무, 청룡 순서상으로 보면은 공격, 방어, 보조 계통인 것 같은데, 보조계통에 HP와 블록 확률, 치명타 저항률이 있고요. 현무 쪽에는 데미지 증가가 있습니다. 방어력 감소. 약간 특이하죠. 보조계통도 생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현무계통도 현무는 공방 약간 밸런스형이고요. 백호가 데미지 특화인 것 같은데 다섯 개를 집어넣으면은 금액을 넣었을 때 더 강화가 된다고 해요. 이게 생긴 게 이제 장점이, 지금 디지몬 게임이 이 게임이 약간 끌어가는 형식이 자기가 원하는 디지몬을 쓸 수 있게끔 진화트리에서도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진화트리가 아니라 진화갈보에서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게끔 변했는데, 그렇다 해도 강한 게 강한 게 강했죠. 그냥 강한 녀석이 강하고 약한 녀석이 약했는데 이제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강한 녀석 특히 16급 같은 애들은 만능조각이 아닌 이상 조각을 모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는 16급 같은 애들은 조각을 모으는 게 어려운 만큼 더 급을 높이기 어렵지만, 급이 낮아도 셌잖아요 걔네는. 하지만 15급 같은 애들은 급을 올리기 쉬웠는데 올려도 약했는데, 15급, 14급, 13급. 근데 이제는 뭐 7성 이후부터 투자를 하면 더 세지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녀석한테 계속 투자를 하면은 계속 뭐 조각 수급하면서 좀 더 세질 수 있으니까 그런 강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제 좋아하는 거 쓸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좋아하는 거 외에도 컨셉을 맞춰서 무슨 후열에 데미지를 넣는다던가 이런 애들 넣어서 뭐 아니면은 분노를 깎는다던가 데미지를 특화시킨다던가 이렇게 약간 꿀리는데 조각 수급을 하면은 쓸만한 녀석들을 넣어도 좋을 것 같고, 돌파라는 이벤트는 나온 지 됐는데 내가 이거를 못 봐서 칠성을 못 찍어서 계속 못 올렸습니다. 급하게 딱히 뭐 볼 건 없네요. 사실상 이제 이벤트가 한번 있었는데 13일부터 새로운 이벤트 나온다 그래서 13일 때 할까 했어요. 근데 이벤트가 미뤄져서 일단은 계속 미뤄져 있길래 걸렸고요. 볼 게 없는데 딱히? 님들 댓글에서 좀 이거 해달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볼 게 없어요. 뭘 보겠습니까? 여기 와서 이제 다 영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영상 거리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보지 않아요. 어떻게 진짜 할 거 없는데? 이거 길드 던전이라도 갈까? 그래 한번 해보자. 가루르몬 생겼으니까 스킬 이펙도 보고 해야지. 주레이몬도 보고
이번에 우리 길드가 홀리 엔젤몬까지 갔습니다. 해보죠. 저도 처음 봐요. 홀리 엔젤몬 어떻게 덤비는지. 이번에 이제 분노가 풀로 되죠. 분노가 천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풀에 시작을 하고요. 이걸 이제 두 번까지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써보면 알겠죠. 일단은 방어력 20%를 흡수하니까 흡수가 된 건지 아직 모르겠지. 일단은 공격력과 방어력을 흡수를 하니까 20%가 일단 까인 거죠. 방어력 까인 상태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단일 대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던전 같은 경우에는 유용할 것 같은데. 네, 계속 때리겠습니다. 뭐. 아, 사실 오늘 약간 할 게 안 잡혀 있어서 막힌 감이 있긴 하거든요. 와, 전철 때리네. 기절도 있고. 자, 워가로르몬은 한 번까지밖에 못 쓰겠네. 그러니까 뭐 400인 애들이랑의 차이를 보자면 먼저 때려서 부가적인 효과의 능력을 먼저 볼 수 있는 거 그 정도인 것 같네요. 너무 오래 때리는데? 어, 기절 먹고 있는데 이거? 어, 기절 걸렸죠? 전체적으로 때리기 때문에 약간 분노를 수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스킬을 못 쓰지 얘가? 회복을 뺐는데 아, 전혀 진정이 없어요. 어, 로제몬이 없어도 회복이 그냥 없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예, 당장 뭐 회복이 필요하지도 않고. 어, 얘 기절 안 걸렸으면 한 번 더 쌀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주레이몬이 굉장히 기절 또 걸렸죠. 기절이랑 화상이 동시에 걸렸죠. 어, 저 능력이 좋아. 얘는 스킬, 얘는 일단 평타. 그런 식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할 거 없어. 근데 이거를 켜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켜서 뭘 하겠습니까? 내가 뭐 스태미너 써가지고 던전 돌 것도 아니고. 다 돌았죠. 이거는 80레벨이고 아, 이게 생겼는데 서버 레벨 같은 게 생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안 봅니다. 뭐 경험치 더 받는 게 그렇게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 봤죠? 예, 네, 봤죠. 이거랑 PP 받고 길드 받고 뭐 없잖아 할 거. 뭘 하겠습니까? 그쵸? 가끔 이렇게 생기면 소개하는데 79레벨에 들은 이벤트가 목록이 안 뜨네요 이제. 뭐 79레벨을 아직까지 못 찍었는데 뭐 계속 쓰겠어. 3레벨 남았는데. 하아... 저번 이벤트 이후로 딱히 변한 건 없어요. 일단은 꾸준히 하긴 했는데 뭐 이런 상황이고. 굳이 바뀌자면 이제 워그레이몬이 7급에 달려가고 있거든요. 녀석을 찍고 가루르몬 찍게 되면은 오메가몬을 어떻게 볼지죠. 내 생각에는 7개씩 있으면은 오메가몬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몰라도 아, 안 나오지 않을까 아예? 아, 왜냐면은 얘랑 그 V몬도 합친하면서요. 아, 근데 이거 다 모이긴 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디지몬은 거의 다 뽑혔고 아르마몬 뽑혔고 여기 얘는 뽑은 게 아니라 가차로 나왔어요. 죽더라고요 그냥. 아, 그리고 신기한 게 우리 가루르몬이 나 얼음이나 뭐 번개라던가 뭐 그런 계통인 줄 알았는데 강화가 불이더라고요. 화염 계통이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였고요. 딱 이벤트도 남은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어, 되게 빨리 끝난 것 같지만 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아, 아마 다음에는 이벤트로 뭐 추가가 되거나 내가 뭐 안 한다. 아, 이번에 추가된 이벤트는 돌파밖에 없을 거예요. 이벤트가 추가가 되면 그때 키고 79레벨 때 킨다던가 그런 식으로 다음에 뵙도록 하자. 그럼 이만 뿅! 수고하셨어요.